주시고 끝머리만 앞방향으로만 이렇게 끝에만 앞 그로만 이렇게 빼시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깥쪽으로 뻗치는 느낌의 웨이브가 형성이 되세요. 다시 해보겠습니다. 앞으로만 되게 쉽죠? 앞으로만 이렇게 쭉 빼시고 형태감 이렇게 꺾으셔가지고 끝까지 하신 다음에 손으로 한번 그 다음 빗질 한번 하시게 되면 앞쪽 라인에서 이런 느낌의 뻗치는 형태의 웨이브가 되세요. 그래서 저는 조금 손님들한테 이런 스타일을 많이 추천해 드려요. 좀 뻗쳐도 좀 고급스럽게 뻗치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머리를 좋아합니다. 무조건 앞쪽으로만 쭉. 반대편도 동일하게 형태를 잡아주시면 됩니다. 앞쪽으로 쭉 빼주세요. 이렇게 끝까지 살짝 갈 수 있게끔 그럼 형태감이 동일하게 웨이브 느낌이 나오실 겁니다.